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금 맛있는 걸 한번 먹으러 가볼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가볼까요? 와, 눈 진짜 좋은데. 와,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요즘 갑자기 날씨가 다시 또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눈 안 왔는데 오늘 엄청 오네, 그지?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인 게 맞나요? 그동안엔 너무 따뜻했지. 그니까 캐나다가 설국인데 설국답지 못했어. 요새 엄청 많이 오죠?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올 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오네요. 날 잘 적은 거지. 예,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이럴 때는 부츠가 필수라고요. 보시면 이 방수되는 부츠가 아니면 굉장히 신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완전 진짜 설국이다. 중간중간 눈을 털어줘야 돼. 너무 많이 진짜 눈 많이 온다, 그치? 너무 많이 와. 근데 모자 없으면은 힘들어. 머리에 다 쌓입니다. 제가 맨날 이 길을 따라서 불어 학교를 다니거든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에는 걸어서 가고 싶죠. 지하철 타고 가고 싶지만 지하철이 비싸잖아요. 한번 갈 때 3점 몇 불이니까 거의 4,000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냥 걸어 다닙니다. 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네요. 이게 뭐 일반 하우스. 여기가 제가 맨날 학교를 가는 길입니다, 남편. 아름답구만. 오늘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게 날씨 좋을 땐 좋은데 공부하러 다닐 맛 나네. 근데 이렇게 눈 많이 오면 힘들다고. 그리고 이게 여기가 지금은 내리막길이지만 올라올 땐 오르막길이라서 힘들어. 할렘과 같지 않아? 오늘은 복잡해요. 에드워터 마켓. 여기가 에드워터 마켓이고요. 제가 먹으러 갈 곳은 딴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품 팔고 여기 꽃들도 팔고 냄새 진짜 좋아요. 저기 이제 과일하고 야채 파는 곳. 진짜 과일 많이 팔아. 근데 여기가 막 엄청 싸진 않대. 재래시장 같은 거잖아. 근데 엄청 싸진 않고, 왜냐면 바로 옆에 웨스트마운트라고 그 우리 그때 말했던 부자 동네가 있어가지고 별로 안 싸. 샌드위치 먹을래죠. 여기 초콜릿 전문으로 파는 데도 있어? 밑에? 뭐지? 피규어? 아, 아몬드로 만든 거야. 생지도 이렇게 해서 같이 파네요. 어, 마카롱 맛있겠다. 마카롱? 마카롱 파는 데도 있었다고. 오늘은 저희 브런치입니다. 로컬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리미엄 모아송이라고 갖가지 종류의 빵을 파는 그런 곳이고요. 찐 로컬이다. 사람 진짜 많은 거 봤지? 너무 좋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커피도 괜찮다.
이게 진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약간 통밀 빵 같은 거 많이 사러 오고. 역시 로컬이야. 난 그릴드 치즈. 맛있다. 맛있다.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나라에 살았잖아. 응. 각자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는 한국, 중국. 그리고 캐나다 살았다가 캐나다, 필리핀을 갔다가 다시 캐나다, 다시 캐나다로 온 거지. 지금 온 거. 나는 한국 살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또 이제 다시 한국 왔다가 중국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지금 캐나다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둘 다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살았지. 그렇지. 그런 거 했을 때 오빠는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어디야?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살려면 어떤 문화적인 거나 혹은 배우거나 이런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산다면 당연히 한국이 제일 낫고, 동남아는 좋아, 좋은데 은퇴해서 가기 좋아. 그렇지, 은퇴해서 가기 좋지. 그러면 오빠 최애는 한국이다. 어, 그렇지. 결론은 한국이다? 결론은 한국이다. 맞아, 한국인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모든 걸 다 따져봐도 진짜 한국만한 게 없긴 해, 사실. 없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아직 젊었을 때 좀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게 좀 강한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캐나다에서 살아보는 거고, 그래서 나는 굳이 한국을 제외한 곳을 찾아보다고 하자면 나도 캐나다가 제일 좋지. 뭐 사는 데는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여기도 힘듦이 있고 다 그렇지만 각자의 그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삶에. 그럼. 맞는. 정말 이 해외에서 이렇게 소수로 산다는 게 싫다 하는 사람은 그냥 한국에 있는 거고. 근데 나는 또 여기서 이렇게 소수로 이방인으로서 약간의 힘듦을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막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해외 사는 거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불어 수업 할 때 질문이 있었어. 저녁에 먹는 음식들을 나열하세요. 나 이런 거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나는 썼지. 밥, 국, 김치, 아니면 메인 뭐 반찬 고기 막 이런 거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 명씩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말해보세요 막 하잖아. 발표하세요. 거의 마지막 쪽에 있었거든. 애들이 한 명씩 하는데 뭐 샐러드 끝. 그리고 또 다른 애는 샌드위치 끝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처럼 왔잖아. 나만 엄청 리스트가 긴 거지. 밥, 국, 김치, 뭐 다른 거 반찬, 고기 막 이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엄청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부자인 줄 알겠네. 그래서 막 생각이 된 거지. 와, 우리나라만 너무 이렇게 차려서 많이 먹나? 약간 이런 생각? 예전에 나 홈스테이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현지 사람들, 캐나다 현지 사람들이니까 보면 저녁 먹을 때 그냥 파스타 그리고 스튜 그리고 샐러드하고 빵은 바구니에 담아갖고 이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그냥 그렇게 해놓고 먹어. 그러니까 되게 간편한 거지. 조촐한 거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만 이렇게 해먹는 건가요, 여러분? 갑자기 의문.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궁금하긴 하네, 갑자기. 그러게. 근데 내가 그런 걸 봤어. 오히려 해외에 살면 그렇게 한식을 잘해 먹는데 더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렇지. 한국 음식이 더 땡기는 거지. 난리 났습니다. 진짜 맛있더라. 안에 초콜릿, 그 오렌지 초콜릿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 여기 마카롱, 그래 마카롱 닦아? 이런 거? 닦아가 닦는 거. 오케이. 마카롱만 보여주세요. 오, 맛있겠다. 고급죠? 아, 맛있을 것 같아. 가서 먹어봐야지. 지금은 눈이 좀 덜 오네. 그치? 와, 여러분,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으악! 아까 나 밀릴 뻔했나? 나 밀렸어.
뭘 써야 되는 걸까? 고글? 그 왜 입하고 다 먹는 거 있잖아. 눈만 아니 눈이 아파 또 눈도. 아니 나 눈은 고글 써야 돼. 여러분.